11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경기도에서만 돼지 11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거기에 돼지고기를 꺼리는 소비자도 생기는 바람에 가격마저 내려가고 있다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곳곳에서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귀여운 돼지 모양 탈을 쓰고 이를 홍보대사가 됐고요. 14일엔 경기도청 잔디밭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와 한돈 할인 판매가 함께 이뤄져 2톤 분량이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하네요. 기본소득이 청년에서 농민으로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농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27억 5천만 원을 따로 편성했는데요. 13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농민 한 사람당 월 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이에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국내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힘든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려 연 8,000% 살인이자를 받아먹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돈을 늦게 갚으면 협박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22명은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동탄역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그 후속으로 전용 주차장과 보관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곤 있지만 관련 인프라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공에선 처음으로 나선 겁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